알기로 성주가 뭐 참외, 뭐 사과, 과일이 굉장히 유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성주의 과일 당도가 100이라면 지금 이 소리는 한 당도가 20 정도밖에 안 되는 소리거든요. 살짝 선이 갔어요.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? 네. 80까지 올라왔거든요. 자, 한 번만 더. 어떻게 여러분들 오늘 즐거우신가요? 네. 아우,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아, 오늘 날씨가 많이 풀리고. 안녕하세요. 네. 안녕하세요. 아, 제가 또 오늘 성주는 좀 처음인데 어떻게 성주에 계신 여러분들 저 실제로 보니까 괜찮은가요? 예뻐요? 아, 예쁘단 말은 노래할 때 많이 해주시면 가수를 춤추게 합니다. 아니 제가 사실 아까 미리 와있는데 확실히 오늘이 저 축제날은 축제날인가봐요. 저쪽 뒤쪽에서 막걸리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요. 네. 약주를 좀 많이 하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같이 이렇게 즐겁고 축제인 날 또 빠질 수 없는 노래가 있습니다. 여러분, 제 노래 중에 분내비라는 노래가 있는데 이 노래가 약주 한잔하고 딱 들으시면은 굉장히 신나고 또 우리 마음이 또 약간 멜랑콜링 하거든요. 그래서 제 노래 분내음 한번 이어서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어서 분내음 띄워드리겠습니다. 씨에게 뒤에 두 곡이 더 있어요. 네. 맞던가요? 아, 제가 잘못 전한 건가요? 지금 방금 저한테 사랑이라고 하신 것 같은데. 아니, 와, 근데 해가 세네요. 아, 벌써 추웠던 계절이 지나가고 봄을 필수하고 바로 여름이 온 것 같은 지금 느낌이긴 한데, 아, 여러분들 이거 굉장히 잘 쓰셨어요. 예, 죽은 게 나고 김이 나면 큰일 나니까. 또 여기 과일이 유명하면 얼굴이 미미신 분들이 많다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거든요. 이 성주 참외 사과 마시면은 미인 된다는 게 사실인가요? 아, 사실이에요? 사실인 것 같아요. 그러면 저도 오늘 여기 성주 참외 배먹고 한번 예뻐지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 전에 저 물 한 번만 마셔도 될까요? 네. 아우, 감사합니다. 사랑한다고요? 감사합니다. 저도 사랑합니다. 아, 다음 노래는요, 오늘 이렇게 많은 분들도 보고 여기 종합청사가 준공지도 되고 정말 굉장히 잘 될 것 같은 초기입니다, 여러분들. 그래서 올해 더욱더 잘 되시라고 제 노래 중에 초기와요라는 노래가 있어요. 그래서 오늘 만나신 분들도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을 해서 초기와요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여러분들 제가 초기와요 하면 같이 초기와요 외쳐주시면 돼요. 초기와요. 초기화라고 하셔가지고, 아, 선곡이 좀 바뀌어가지고, 예, 댄서 친구들이 좀 늦게 물러쳐 죄송합니다. 이제 마지막 곡만 남겨져 있는데, 아, 잠깐만요. 아, 어떤 거? 배 띄우라고. 그쵸, 오늘 또 축하의 날이니까 배를 한번 띄워야겠죠. 아, 그렇죠, 배를 띄고 가야겠죠. 네, 이게 참 여러 행사를 다닐 때 배띠오라를 많이 요청을 해주시는데 배띠오라를 제가 안 부르면 제가 밥값을 못 하고 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배는 제가 필수적으로 꼭 띄우고 갑니다, 여러분들.
아, 성주 참외를 띄우라고. 가사를 그렇게 바꾸라고. 제가 그렇게 해본 적 없지만 그럼 오늘은 한번 참외를 띄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참외를 띄워라. 그러면 그래도 마지막이니까 마지막 노래니까 여러분들 2024년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한 일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저 홍지윤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 다른 데서 또 만나 뵙게 되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참외 띄워라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